누나가 8명, 33. 아니니까 언젠간 하겠지. 그래요. 근데 이게 억지를 시켰다가 난 그렇게 막 결혼해 결혼해 내가 억지를 한다고 하잖아. 그래. 저희 가서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니야? 설거지 절대 안 시켜. 근데 누나가 많아요. 누나가 8명. 이거 누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결혼했으니까 매형들. 와. 조카들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많아. 둘, 13? 뭐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부부 16명. 아버지, 어머니, 나. 33. 왔어.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. 엄청 또 더 컸네. 밥 먹자. 그 결혼은 언제 해? 너 내년이 40이야. 내년 40이니까. 40에 결혼한다고 그랬어. 40대 되면. 40대면. 40대 되면. 아니 그러니까 40대, 그러니까 49, 9살 때 결혼했지. 아이, 안 돼. 이렇게 아버지도 지금 이제 80이 넘었는데, 예? 네? 아버지 삶 얼마나 살았냐. 반대. 나도 반대. 어? 우린 반대파가 안 돼? 안 확실하지. 나도 반대. 반대야. 그럼 큰 누나들은? 해야 돼. 해야 돼? 그래. 나도 찬성. 저기는 조금 이제 윗세대. 아무도 없잖아. 정말 상막.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짝이 나타나면 하는 걸로. 아, 비혼주의는 아니니까 언젠간 하겠지. 근데 이게 억지를 시켰다가 난 그래도 막 결혼해 결혼해 내가 억지를 한다고 하잖아. 그래. 그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. 야, 희집살이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오겠니, 그지 언니? 부담스러워. 어떡해. 근데 정말로 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되실 분도 신우가 여덟이에요, 신우가. 야, 안 돼, 그 얘기 하지 마. 야, 안 돼, 그 얘기 하지 마. 그 얘기하면 나 진짜 못 가. 이 방송 나가면 절대 안 올 것 같아, 걱정돼. 저희 가서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니야? 설거지 절대 안 시켜. 설거지 소원이가 할 거야. 소원이가 할 거고. 음식은 내가 할 거고. 설거지는 내가 하면. 난 청소하면 되고. 난 술 마셔주면 되고. 난 애들 볼게. 밥은 누가 해? 엄마가. 알았어. 밥 내가 할게. 나 같이 하면 되죠, 엄마. 그렇지. 그러니까 시끌시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, 아주 좋은 가족이죠.